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군 폭격으로 사망한 이란 군부 실세 시신이 돌아오면서 이란은 반미 시위로 들끓었습니다. 이란이 미군 기지 35곳에 대한 피해 보복을 예고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52곳을 추가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주요 보직 인사에서 검사를 배제할 수 있다는 전망에 검찰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사건을 통해 검찰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라며 반발했습니다. 내일로 총선 100일을 앞두고 유승민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 보수당이 출범하면서 보수통합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네 번째 영입 인사로 검찰 출신 호남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포근한 날씨 탓에 지난해 12월 역대 가장 적은 눈이 내렸습니다. 이번 주에도 최대 100mm 비가 내리겠습니다. 새해부터 술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4캔에 10,000원 하던 수입 맥주의 세액 부담이 늘어납니다. 반면 수제 맥주 가격은 저렴해집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 브레이크 없는 기차처럼 마주보고 달리고 있습니다. 이란의 전쟁 영웅이 미군 폭격으로 사망하자 이슬람 사원에는 붉은 깃발이 내걸렸습니다. 미군 기지 35곳이 미사일 사정권 안에 있다며 피해 복수를 다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보복하면 즉시 52곳을 공격하겠다고 받아쳤습니다. 첫 소식 박수혁 기자입니다. 바그다드 국제공항을 나온 SUV 차량에 미군의 미사일이 명중합니다. 이란 군부 실세 솔레이마니 일행을 태운 SUV는 고철 조각이 됐고 그의 시신은 형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습니다. 혁명수비대 반지를 통해서만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카셈 솔레이마니 has been killed and his bloody rampage is now forever gone. 그의 시신이 담긴 관은 이라크를 거쳐 오늘 본국인 이란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란인들에게 전쟁 영웅으로 통하는 솔레이마니가 시신으로 돌아오자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추모했고 이란의 이슬람 사원에는 피해 복수를 뜻하는 붉은 깃발이 개양됐습니다. 인 샤디 라즈이 아메리카이 하 와 시오니스타 디리 나 파 나 카하드 파이드 케 베 아자 타빌 카하드 쇼드. 트럼프 대통령은 본토의 공수부대 등 3,500여 명을 중동 지역에 추가 파병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인질로 잡았던 미국인 숫자와 같은 52곳에 달하는 이란의 거점을 타격할 준비가 돼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뉴욕 등 미국 주요 도시는 테러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중동은 미국의 무덤이 될 것이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자 북한이 내놓은 날선 반응입니다. 핵을 놓고 미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북한으로선 이란의 상황이 남일 같지는 않을 겁니다. 한편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당장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원유 수입길이 막힙니다. 또 미국을 도와서 호르무즈에 파병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기로에 섰습니다. 이어서 김윤정 기자입니다. 중동 지역이 미국의 무덤이 될 것이다. 북한 대외선전 매체 메아리의 오늘자 기사입니다. 국제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해 병력을 증강하고 군사작전을 확대해서는 중동 지역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을 타깃으로 한 미국의 군사작전을 비판하면서 한반도에서의 작전 가능성을 경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란 군사령관이 탄 차량을 드론으로 정밀 타격했다는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신변 보호 조치를 강화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대화 타령을 하면서도 동시 군사적, 경제적 충격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 날강도 미국의 이중적 행태라고 못박아치웠습니다.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 봉쇄할 수 있다고 위협하면서 지난 6월부터 호르무즈 파병을 검토해온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70%가 통과하는 길이라 미국의 요청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아덴만으로 출항한 왕건함의 작전 지역을 변경해 호르무즈로 보내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정부 관계자는 최종 파병 여부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다며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도 이란 사태와 관련해 미국과 긴밀히 소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네, 강원도 춘천에 사는 분들 정말 걱정 많으셨을 겁니다. 이틀간 대형 산불이 이어져 축구장 10개가 넘는 면적을 잿더미로 만들었는데요. 대규모 벌채를 하고 쌓아둔 나무가 불쏘시개가 됐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산 곳곳에 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헬기들이 오가며 물을 뿌리고 진압대원들이 숨어있는 불씨를 찾기 위해 연신 땅을 헤집습니다. 밑에 조심하셔야 되고 돌굴러가요. 조금만 더 올라가주세요. 춘천시 신부읍의 야산에서 산불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1시 56분쯤. 헬기 4대와 인력 80명이 투입됐지만 경사가 가파른 데다 골짜기에 연기가 가득 차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두워지자 헬기가 철수하면서 불은 인근 산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조그만 산불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네요. 밤에는 불꽃이 너무 잘 보이니까 잠 한숨 못 자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날이 밝자마자 헬기 9대와 500여 명의 인력이 동원된 대대적인 진압 작전이 시작됐고 발생 22시간 만에 큰 불이 잡혔습니다. 축구장 10개, 7헥타르의 산림이 잿더미가 된 뒤였습니다. 이 산에는 한 달 전부터 오래된 소나무를 어린 나무로 바꾸기 위한 대규모 벌채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현장에는 이처럼 잘린 나무들이 널브러져 있는데요. 곳곳에서 불쏘시개 역할하면서 산불이 더욱 커졌습니다. 나무가 넘어가 있으니까 진화 작업하는데 아무래도 다칠 우려가 있어가지고 조금 진화에 어려움은 많이 있었습니다. 산림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한 한편 벌채 작업을 하던 인부들을 대상으로 산불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강한 돌풍이 산불 수백 개를 부채질하고 대피행렬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화면, 재난 영화가 아니라 호주 시드니의 실제 상황입니다. 대형 산불이 석 달 넘게 잡히지 않아 지옥 같은 날의 연속입니다. 이 와중에 한가하게 하와이 휴가를 갔던 총리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산불이 맹렬한 기세로 잿빛 연기를 내뿜습니다. 이글거리는 불길에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파마와 싸우기 위해 소방관들은 현장에 접근합니다. 해안가 마을은 붉은 핏빛으로 변했고 주민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산불이 다섯 달째 계속 타면서 우주에서도 보일 만큼 피해 지역이 넓어졌습니다. 녹음은 사라지고 자욱한 연기가 뒤덮었습니다. It's like something out of a horror movie.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it. Neither of mom and dad. It's kind of just, it is just really scary. It's just terrible.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시드니와 멜버른까지 연기가 전파됐습니다. 동쪽으로 한 멜버른에서 한 3시간 떨어진데 그쪽이 지금 심각한 거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연기 때문에 도시 전역이 뿌리예요. 제가 잘 안 보이는 상황. 지금까지 최소 24명이 사망한 가운데 피해 지역 주민들은 터전을 버리고 대피에 나섰습니다. 해군은 섬에 고립됐던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함정을 급파했습니다. We cannot guarantee your safety at present under the conditions that we have now. 나라에 산불이 났는데도 하와이 휴가를 다녀와 원성을 샀던 스콧 모리슨 총리는 처음으로 현장 점검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민망할 정도로 싸늘했습니다. 산불과 함께 일부 지역은 세계 최고인 48.9도로 폭염까지 덮치면서 호주의 민심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현재 프로야구 코치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을 폭행했습니다. 경찰이 붙잡아 몸부림친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경찰 한 명은 눈 주변이 찢어지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건 어제 새벽 3시 40분쯤.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소속 현역 코치인 A씨의 집이었습니다. 당시 야구 코치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고성이 오가자 딸이 경찰에 신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A 코치는 부부싸움을 말리려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와서 그 집에 있는 남자를 데리고 갔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은 눈 주변에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후 경찰에서 풀려난 A 코치는
고의로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 잠깐 뒤를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제 얼굴을 지금 감싸게 된 거죠. 앞에 얼굴이 안 보이니까 저는 양팔을 휘두를 수밖에 없어요. A 코치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가정폭력 혐의는 부인이 처벌을 원치 않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NC 다이노스 구단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계약 해지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21대 총선, 내일이면 딱 100일 남습니다. 각 당의 총선 준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개혁 보수, 젊은 보수를 내세운 새로운 보수당은 80석 확보를 목표로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새 보수당의 등장과 함께 이달 귀국하는 안철수 전 대표의 역할론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흰 티에 청바지 차림으로 창당 대회를 연 새로운 보수당. 현역 의원과 청년 당원이 번갈아 당대표를 맡기로 하고 초대 대표로 하태경 의원을 추대했습니다. 당의 주축인 유승민 의원은 80석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개혁 보수의 길을 완주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길을 가다 보면 저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어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지금 8석을 80석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통합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지만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주도하는 통합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올드 보수 너무 불안해합니다. 총선에서 지금 백전백패하는 보수입니다. 낡은 보수 이제 스스로 묻고 새로운 보수 우뚝 세워야 됩니다. 새 보수당이 당장 공을 들이는 건 안철수 전 대표 측 인사들입니다. 유 의원은 창당대회에 참석한 안철수계 권은희, 이동섭 의원에게 가까운 시일 내에 같은 집에서 함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안 전 대표 측에서는 새보수당, 한국당 등을 모두 아우르는 반문연합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한국당, 또 새로운 보수당, 기타 중도 세력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서 반문 승리연합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번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야당을 만들어내는데 부신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근식 교수는 안 전 대표에게 이런 구상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 전 귀국을 예고한 안 전 대표는 정계 복귀 외에 구체적인 행보에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11시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정현 의원 오랜만인데요. 무주공산 순천. 네. 총선이 내일이면 딱 100일 앞으로 다가오는데요. 전남 순천, 공천을 두고 여권의 피 터지는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순천의 국회의원인데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던 이정현 의원은 순천을 떠나 수도권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정현 의원은 보수 계열이면서 또 유일한 호남 출신. 또 호남에 당선된 의원이잖아요. 지난 총선에서 활약이 대단했죠. 네, 이정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 대통령 정무수석, 홍보수석 그리고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원조 친박이기도 한데요. 2014년 7월 재보궐선거 때 순천 곡성에서 처음 당선됐습니다. 네. 순천 시민 곡성 국민 여러분의 심정과 뜻도 잘 믿으면 참 믿는 사람 여러분의 모습이나 자체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사람. 네, 무소리를 자처했던 이정현 의원이 청운회의 꿈을 안고 떠났어요. 그렇다면은 네. 순천이 무주 공산이 된 셈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노리는 인사들이 많죠. 네, 지난달부터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데 순천에서만 무려 7명이 등록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노무현 키즈로 불리는 서가번 전 대통령 비서관과 네. 노관규 전 순천시장 등 4명이 출사표를 던졌고요. 민중당, 국가혁명 배당금당 인사도 예비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민주당에서 순천에 나갈 수도 있는 사람이 네. 나갈 사람이 한 명 더 늘 수도 있다고요. 네. 민주당은 오늘 영입 인재 4호로 소병철 전 대구고검장을 발표했는데요. 네. 1958년생인 소병철 전 고검장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검찰 퇴임 후 변호사를 하지 않고 대학으로 갔습니다. 이 소병철 전 고검장의 고향이 바로 순천입니다.
국제적으로 또 인정받는 순천만 정원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순천은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향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부분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소병철 전 고검장은 지역구에 나갈지 아니면 비례대표를 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네. 민주당에 합류한 이유는 검찰개혁에 기여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병철 전 고검장이 2017년에 그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에 오르기도 했었죠. 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둘로 나뉜 낭낭 18세. 네. 예, 어떤 내용입니까? 네,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습니다. 고3 학생 일부 약 5만 명이 이번 총선부터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네. 이 고등학교가 정치판이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근에 서울 인원고에서 정치 편향 교사 논란이 있었고 네. 또 학생 일부가 이걸 폭로를 했다가 또 징계까지 받았어요. 네. 이런 사건이 또 반복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인원고의 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언론 보도는 가짜뉴스이며 네. 믿으면 개돼지라고 말하는 등 정치적 편향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한 최인호 군 등이 교내 영상을 출연자 동의 없이 인터넷에 올렸다며 오히려 징계를 받으면서 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최군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면담을 요청하다가 끌려나가는 장면도 인터넷에 공개됐습니다. 학생들이 죽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조희연 교육감네. 학생들과 마주하고 대화를 해주세요. 최인호 학생은 텐트에서 농성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조희연 교육감은 인원고 사태에도 불구하고 교실에서 정치 현안을 오히려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는데 네. 어쨌든 그 일반적으로 선거 역량이 낮아지면 이게 진보 쪽에 좀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우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성별에 따라서 조금 다른 기류도 감지됩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19에서 29세 남성의 경우 문 대통령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이 37%에 불과했습니다. 아, 네. 반면 19에서 29세 여성은 53%가 잘하고 있다고 대답했는데요. 20대 같은 경우 정치적으로 젠더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세대는 성별이 달라도요. 세대가 같으면 좀 비슷한 지지 성향을 보이는데 네. 유독 20대는 갈라져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20대 남성 같은 경우에 문재인 정부의 여성 친화 정책을 역차별로 해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성이나 남성이나 성별 차이로 인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20대 남성 사이에선 기성세대에 비해 남자라고 특혜를 누린 것도 없고 네. 군대도 남자만 가는데 무슨 남녀 차별이 있다는 거냐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인재 영입 이후로 27세 남성 원종권 씨를 내세운 것도 20대 남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의 마음을 돌리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네.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특히 3학년 교실에서 진영 갈등뿐만 아니라 젠더 갈등까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여랑이었습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번 주 검찰 조직 장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무게는 인사권입니다. 특히 법무부 주요 보직에서 검사를 배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검찰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 주 검찰 인사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규모에 관심이 쏠립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에서 검사를 배제할 것이라는 전망에 검찰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와 예산 총괄은 물론 일선 검찰청의 수사를 보고받아 지휘 감독하는 핵심 보직입니다.
검찰국장을 비검찰 출신으로 교체하려면 검찰국장에 검사만 임명하도록 한 대통령령을 고치거나 변호사를 경력검사로 임명한 뒤 검찰국장에 임명해야 합니다. 검찰 내부에선 검찰의 적대적인 인물을 검찰국장에 앉히는 무리한 인사를 한다면 소통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가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무력화하고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직권남용이 될 것임을 미리 경고합니다. 법무부는 이르면 내일 검찰 인사위원회 열고 고위 간부 인사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북한이 새해를 맞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혹독한 경제난으로 인민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을 둘러싼 여성들의 튀는 패션, 또 당당한 행동은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리설주, 김여정, 현송월, 북한을 쥐락펴락하는 여성 3인방의 최근 모습 보시겠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흰눈으로 뒤덮인 백두산 절경이 펼쳐지고 백마를 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등장합니다. 흉년군마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신 우리의 최고 림도자던지. 당 간부들이 뒤를 따르는 가운데 긴 머리를 휘날리며 수준급 승마 솜씨를 보이는 한 여성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입니다. 홀로 검은색 선글라스를 착용한 리설주는 손에 스마트폰도 들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당 간부들과 얘기할 때도 스마트폰을 보며 자유롭게 행동합니다.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도 주변을 신경 쓰지 않는 당당한 모습이 자주 포착됐습니다. 당과 군 실세들이 미동도 없이 도열한 가운데 김여정은 화단을 폴짝폴짝 뛰어넘고 오빠를 보며 웃음도 터뜨립니다. 2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방남했을 당시에도 줄곧 앞장서서 일행을 이끌었습니다. 김정은 수행빈도 2위로 급부상한 현송월 노동당 중앙위원은 화려한 패션으로 유명합니다. 롱코트에 큰 털목도리를 착용하고 명품 가방을 든 모습도 자주 보입니다. 권력 서열이 높은 여성 3인방의 자유로운 모습이 자주 노출되면서 북한 여성들의 의상이나 행동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네 캔에 만 원. 시중에 등장한 수입 맥주 가격 참 반가웠는데요. 새해부터는 달라집니다. 술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저가 수입 맥주는 가격이 오르고 수제 맥주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남주 기자입니다. 효모 캡슐을 터뜨리면 발효가 일어나 수제 맥주가 만들어지는 맥주 키트입니다. 숙성이 되자마자 산소기 역시 바로 맥주가 나온 신선한 맥주가 나옵니다. 한 스타트업이 개발해 세계 가전박람회 혁신상까지 수상한 제품이지만 완성된 술이 아니면 판매가 어려운 주세법 때문에 시중에 출시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부터 맥주 키트도 주류로 인정하고 일반 술집에서 주류 제조 면허 없이도 수제 맥주를 만들어 팔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다양한 맥주를 즐길 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낮은 생산 원가를 바탕으로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맥주를 매장주들한테 공급하는 게 저희 쪽 플랫폼의 시스템 구조이고요. 정부가 술 가격이 아니라 술 판매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면서 원가가 비싼 수제 맥주의 세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수제 맥주도 만 원에 네 캔을 살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다양한 맛의 맥주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입 원가가 낮아 4캔 혹은 6캔에 만 원씩 팔리던 저가 수입 맥주는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할리우드 영화 미드웨이가 입소문을 타고 극장가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미국이 일본을 역습하는 내용인데 국내 반일 감정이 흥행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안건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시작된 태평양 전쟁. 미국의 태평양 함대는 하와이 북서쪽 미드웨이에서 일본군 항공모함을 수장시킵니다. 태평양 전쟁의 전환점이 된 해전을 그린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미드웨이는
지난 31일 개봉한 미드웨이는 외화 박스오피스 1위, 좌석 판매율 전체 1위를 거머쥐며 극장가 다크호스로 떠올랐습니다. 누적 관객 수 1, 2위는 백두산과 천문, 3위가 미드웨이인데요. 미드웨이는 톱3 가운데 유일한 할리우드 영화입니다. 미드웨이를 보고 대류 만족도 있고 통쾌감을 주기 때문에 좀 보러 왔어요. 지난해 7월 일본의 기습적인 수출 규제로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은 상황.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으로 표출된 반일 정서가 영화의 깜짝 흥행에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차 대전에 일본의 폐망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 최근에 한일 관계 때문에 일부 관객들의 호평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태평양 전쟁을 그린 2001년 개봉작 진주만의 서울 관객 수는 100만. 미드웨이가 진주만을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안동입니다. 올겨울은 좀 덜 춥다고 느끼는 분들 많으시죠? 전반적으로 따뜻한 남서 기류가 자주 유입이 되면서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날이 많았는데요. 내일은 1년 중에 가장 춥다는 절기 소환이지만 이 절기가 무색할 만큼 대체로 온화하겠습니다. 서울은 아침에 0도에서 출발해 낮 기온 4도 예상되고요. 부산은 아침에 7도, 낮에는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청정한 대기 상태 보이겠고요. 새벽에 호남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비는 사흘간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내일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오겠고요. 남부 지방에는 최고 3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번 눈과 비는 화요일 밤부터 수요일 사이에 가장 많은 양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특히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최고 50cm의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미리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총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어서 특집 토론 21대 총선 D-100 누구를 뽑아야 하나가 방송되는데요.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또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출연합니다. 토론 중에 시청자의 의견도 받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한 시청자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 부탁드립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